국민의당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어제부터 3박 4일 동안의 일정으로 전남 동북권 민생 탐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천 전 대표를 만나 동북권 탐방의 의미와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론의 의미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네, 천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달 전북 지역과 전남 서북권에 이어서 이번 전남 동북권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 3박 4일 동안의 동북권 방문 일정 어떤 의미입니까? 예, 첫째는 지난 총선 때 저희 국민의당과 저에 대해서 큰 성원을 해주신 지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요. 둘째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우리 민심 또 민생에 관해서 좀 잘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국민의당을 바라보는 지역의 민심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예, 뭐 지역마다 편차는 조금 있어요. 또 지난 그 총선 때 또 지지에 비하면 좀 그 좀 조정됐달까요? 조금 그런 측면도 있어서 저도 걱정을 없지 않아 하고 있습니다. 호남 주도의 정권 교체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호남의 경우에는 이중의 위기를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우리 호남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왔습니다. 또 그 결과로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후손들이 호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호남의 조상을 두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기회도 못 갖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호남이 주도하는 정권교체. 뭐 주도란 말이 다른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오해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그러면 적어도 호남이 정당하게 참여하는 정권교체를 이룩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차기 대선에서 호남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는 항상 앞장섰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는 우리를 희생하거나 우리가 많이 손해를 본 것을 감수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도 정당한 이익을 지켜내고 나라도 구하는 자국구국의 길을 반드시 열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런 호남주도 정권교체의 길, 자국구국의 길에 우리 호남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